이번 강의는 각 식사를 할 때 오행적으로 이제 나누어서 어떻게 먹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서양적으로 들어가지고 소화되는 것부터 흡수, 그 다음에 영양이 세포가 어떻게 해서 내가 에너지를 영양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철학적으로 오행적으로 음식물이 어떻게 먹어서부터 내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인간이 힘을 어떻게 내고 또 어떻게 그 에너지들이 저장이 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오행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먹는 과정은 항상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있으면은 출발은 항상 오행이고 시작 출발은 오행이기 때문에 먹는 과정은 오행으로 그냥 따져보면은 목입니다. 그래서 목은 음식물에 이렇게 제가 씹어요. 씹는 과정, 근육의 운동 과정부터 그 잘게 부서진 음식물이 내 위장에 들어가서 위장의 어떤 근육 운동, 그 공통점은 이 근육이죠. 위장의 근육이나 입의 근육이나 이렇게 씹으면서 침이 나오고 위장 그리고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운동을 하면서 소화액이나 담즙이 분비되고 그게 이제 목의 활동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소화, 그러니까 위산이 분비가 되고 위산과 이렇게 어떤 과정이 섞여서 소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칠 때는 오행적으로는 맛으로 치면요 신맛이에요. 신맛. 그래서 간의 기능이 약할 때는 간의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요 있는데, 그러면 위도 경직이 돼 갖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할 때 신맛을 같이 먹어주면은, 싱글 먹으면 지금 신맛만 생각이 침이 돌고 위에서 소화가 이렇게 소화액이 분비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요. 사람들 생각만 하는 자체로도. 그렇기 때문에 신맛이, 식사 때 제가 신맛을 같이 먹어주면 훨씬 위장의 운동이 원활하게 되어지고 부드럽게 정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훨씬 나아집니다.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제대로 100% 위산의 어떤 소화 과정이 섞여서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목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소화가 되고 나면요 소장이 흡수를 해서 세포까지 영양을 배달하는 과정이 이게 화예요. 화의 과정인데, 이 배달되는 과정은 보통 이제 소화를 해서 심장이 푹 뛰면서 그 혈관을 통해서 영양까지 이렇게 배달이 돼요. 그래서 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럴 때는 쓴맛이, 심장이 누가 안 좋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좀 본인이 심장이 약하다 싶을 때는 쓴 것을 먹으면 가슴이 더 두근거리면서 이렇게 활동을 가져요. 그래서 커피 먹고 누가 두근거린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좋아지려고 두근거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커피를 더 드시든지 쓴맛을 더 드셔서 심장이 그런 반응을 안 할 때까지 먹어주는 게 훨씬 심장이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심장을 기운을 돋구어주면 훨씬 배달이 잘 되지 않습니까? 세포까지 그렇게 배달을 하였으면은, 그 다음에 영양이 이렇게 세포 옆에 영양이 이렇게 배달이 돼요. 그러면은 몸은 이 세포가 영양을 흡수를 해야 돼요. 그 흡수하는 과정이, 세포의 영양을 흡수하는 과정이 토예요. 토는 고정하고 결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토의 과정을 좋게 하는 맛이 단맛이에요. 그래서 단맛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흙이 가지고 이럴 때 초콜릿이든 단 걸 먹지 않습니까? 근데 단 걸 먹을 때 생각하실 때 본인이 단 걸 입에 넣었는데 그 단맛이 맵군에 몸이 편해진다는 거는, 세아약도 생각하면은 실제로 생각하면 그게 흡수돼서 가는 과정은 3시간 이상이 걸린다거든요. 그럼 내가 입에 넣었는데 내 몸에 단맛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포까지 전달이 안 됐는데 왜 힘이 나느냐? 그걸 이제 동양적으로 해설하면 이해가 가능하죠. 내가 단맛을 먹는 순간에 내 토의 기운이 좋아져서 세포 옆에 이렇게 놀든 흡수를 제대로 못하든 영양들이 떠다닌다고요. 인간은 당을 일정한 급발대를 대비해서 일정한 당을 유지를 해 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당을 사용을 토의 기운이 약해서 사용을 못하니까 허기가 지면서 막 몸이 떨리고 힘이 진이 촥 빠지거든요. 그럴 때 내가 입에 단맛만 물고 있어도 그냥 삼키는 순간에 몇 분 내에 그 단맛이 가는 게 아니고 몸에 있는 당이 기운이 있는 것들, 영양들이 세포로 들어가서 기운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영양을 제대로 흡수시켜주는 방법은 그때 단맛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금의 과정이에요. 금이라는 거는 긴장을 시키는 걸 말하는데, 이제 몸에서 보면은 세포 속에 영양이 들어갔으면 그다음 산소 공급을 해서요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태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양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죠. 난로가 있고요. 젖은 뗏감이 들어갔어요. 내가 불을 태우려고 해도 뗏감이 안 붙어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양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안에 또 산소 공급이 안 되게 폐기근이 제 근기운이 약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타지를 않아요 전혀. 그럼 에너지가 발생을 안 해요. 그런 것처럼 몸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음식물이 영양이 세포까지 들어갔는데 그걸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기운이 안 나요. 그래서 매일 힘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매운 맛을 먹어줘가지고 그 에너지를 제대로 태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남은 이렇게 형성된 에너지가 기운이 수, 신장기운에서 빼 골수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했던 내용들이 쓰다 보면 항상 찌꺼기가 남고 쓰레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장이 저장, 신장이 정리를 해서 방광을 통해서 빼내주는 과정을 하는 게 수의 기운이에요. 그게 이제 한 번에 식사를 했을 때 적용되는 오행의 어떤 시간인데,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요, 제가 이 옆에다가 대충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예를 들어서, 7시부터, 예를 들어서, 7시가 아니고 8시에 이제 식사를 한다고 치고요, 이렇게요. 제가 보시면은, 8시에 식사를 할 때, 그럼 사람이 본인이 소화가 잘 되려는 오행적 습관은요, 이렇게 신맛을 같이 먹어주면 됩니다. 식사 때 제가, 소주를 먹듯이 아니면은 뭘, 다른 걸 먹듯이 물을 뭐 대용으로 물 대용으로 이 감식초라든지 아니면은 뭐 달지 않는 오렌지 주스라든지 좀 신내가 강한 거를요.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은 매실액기스를 감식초에 뜻하여 매실액기스라든지 이런 거를요. 감식초 원액을 뜻하여 액기스 원액을 식사 때 식도를 같이 먹는다든지 신반찬을 먹는다든지 신내가 난 세게 식초를 많이 넣은 반찬을 먹으면요. 훨씬 더 먹을 때 소화가 잘 돼요. 위장이 잘 움직이고 소화액이 많이 분비돼서 소화가 잘 됩니다. 그렇게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빈속에 예를 들어서 신맛의 문제는요. 신맛이 강한 거 음식으로 신맛을 많이 먹을 때는 괜찮은데 팥이라는 게 신내가 나는 맛인데 그런 건 빈속에 먹어도 팥이라는 게 다른 에너지가 있어요. 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소화시킬 만한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신내가 나도 그건 속을 안 내리는데 감식조만 예를 들어서 먹었어요. 내 속에 빈속인데 그러면 위산이 분비되잖아요. 그럼 속이 흐려요. 우리가 그래서 그럴 때는 못하니까 이렇게 강하게 먹을 때는 꼭 식사와 함께 식사 후에 또 1시간 내 식사하고 나서 1시간 내에는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강하게 드셔도 돼요. 신맛을 원액을 퍼먹어도 돼요. 그러면은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신맛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내가 간의 기운, 목의 기운이 약해서 그랬구나. 그럼 소화제가 필요하신 그분한테는 항상 신맛을 먹어주면 같이 시계만 먹어주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렇게 먹은 후에 아까처럼 영양이 배달이 돼야 되잖아요.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차로 가볍게 9시나 1시간 후부터 한 10시 사이에 이때 쓴맛이 나는 거를 차를 좀 쓸쓸한 거를 조금씩 이렇게 먹어주면 심장이 잘 되어요. 그렇게 차를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가 지나 10시, 2시간 정도죠. 밥을 먹고 나서 한 2시간, 2, 3시간이죠. 2, 3시간 사이에는 이렇게 단내가 나는 음식을 옛날 같으면 식혜라든지 수정과 우리나라에 말하는 수정과 이런 게 단맛이 많은 차들은 제가 보기에 외형적으로 이럴 때 먹었어요. 허기가 좀 지고 좀 힘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단맛이 나는 단맛 있는 흑설탕 꿀이나 이런 걸 이렇게 물에 타서 먹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4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5시간 사이에는 매운맛을 먹습니다. 그 중에 매운맛을 먹는데 빈속에 대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자체는요 예를 들어서 매운게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밥을 다시 고춧가루에 비벼가지고 또 뭐 이렇게 속에 뭐 양이 많은 걸 먹으면 빈속에 먹으면 별로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매운맛은 차로 즐길 수 있으면 매운맛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강차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허기가 진다면 흑설탕과 생강차를 같이 타서 4시간째 제가 보기에 뭐 3시간에서 한 4시간 사이에 흑설탕과 생강차를 제가 보기에 두루뭉실 같이 드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4시부터 한 5시까지는 제가 시간을 잘못 말했네요. 여기가 1시간이고 이게 2시간이니까 3시간에서 4시간이죠.
3시간에서 4시간이고, 4시에서 한 5시간 사이,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내에는 몸이 이전에 먹었던 음식물을 피부 혈관도 다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장도 하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짠맛을 많이 먹어주면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 소금물이라든지, 그러지 않으면 여기 크리스탈 등을 말해줘, 제가. 짠내가 나는 저희 오행에서 놓는 은혜예요. 소금, 짠 소금을 해서 강하게 좀 소금물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크리스탈정 신짠맛으로 된 환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강하게 먹는다든지, 식사 전입니다. 1시간 전부터 식사 때까지를 좀 강하게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맛이 나는 오행에서 놓는 뭐 수효묘가 더 괜찮고요. 아까 위에 빠진 거는 식사 때는 그 혹시 목욕모라든지 이렇게 오행에서 놓는 이런 제품도 원래 신맛, 그 식사 때 같이 먹어주는 게 원래 가장, 신맛은 식사 때, 예? 커피는 중간에, 그 다음에 달고 매운 거는 빈속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짠내는 식사를 하기 전에 내가 몸을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기운을 얻고 다시 식사할 때 힘을 내고 싶다면은, 그렇게 짠 거를 먹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8시에 해서 식사를 하면요. 오행적으로 따지면은 그 한 시간 전에 일어났자마자 한 밥을 먹기 전에 짠물로 자기 먹어주면요. 소금물을 제가 거기 먹어주면 위도 청소도 될 거고요. 소금이 정리도 되고 몸에 기운도 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마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별로 이렇게 쭉 이제 본인이 내용물에 맞게 이렇게 정확하게 먹어주면은 훨씬 더 같은 양의 음식을 현재 자기가 먹던 대로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소화가 잘 될 거고요. 도리어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양을 줄여도 훨씬 더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지켜야 되실 거는요. 항상 인간은 습관적으로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정확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밥을 먹고 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끝나야 또 다시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나서 그냥 또 바로 중간하게 밥이 되면 워카 토홈스가 없고 몸이 막 헷갈려요. 그리고 위장은 위장대로 뒤를 제대로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 이렇게 오행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각자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얘들 밥을 먹고 나서 빈속에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아까 생강차나 그러지 않으면 흑설탕처럼 해가 달게 해가지고요. 속을 다려도 되니까 그때는 속을 단 거를 먹어서 따뜻한 물에 단 거를 먹으면은 빈속에 포만감을 느끼고 속을 비우는 게 낫다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빈속에 또 음식을 먹고 하면 오행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항상 음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장이 나빠지고 피가 더러워지고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은 항상 규칙적으로 8시에 식사를 하고 1시에 식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대로 가면 6시에 식사를 하고 이렇게 5시간으로 가면 정확하게 이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해주면은 내가 8시가 되기 전에 위장이 막 움직여서 목의 기운이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시가 돼도 그렇게 하고 6시가 되어도 그렇게 하고 그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이야기했듯이 작곡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작게 드시고 소식인데 양을 사람들은 다들 제가 생각한 소식은 있는 거예요. 3분의 2가 잡곡이나 야채고요. 3분의 2가 잡곡을 드시고 밥에 3분의 1이 과일 야채예요. 과일이나 야채를 그러니까 과일을 따로 먹지 마시고 식사 때 같이 드시는 방법이 저는 나을 거라고 보는 거죠. 후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고 그러니까 3분의 2 밥 한 그릇을 드시되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합당한 소식이지 않을까.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 이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어야 되는데 정신적 노동을 하든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밥 한 공기에서 깔끔하게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요. 몇 번을 보셔가지고 각 식사별로 맛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셔서 드시면은 훨씬 더 같은 음식을 먹고 해도 소화도 더 잘 되고 기운도 나고 훨씬 더 건강해질 겁니다.